박예원 씨는 우리 문세윤 씨 편이십니까? 네, 너무 좋아해요. 와. 제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. 아. 탑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. 어, 탑순위면 네. 지금 1, 2, 3위를 한번 꼽아 볼까요? 탑순위.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. 2위. 아, 제가 2위. 2위. 축하드립니다. 2위. 아. 네. 자, 어. 다시 한번 저희가 발표 드릴게요. 자, 강연이 밥 먹고 싶은 탑순위자 2위는 난 아니지. 문세윤. 네! 고맙습니다. 장르 가리지 않고. 3위 먼저 발표하시죠. 3위. 3위요? 1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1위밖에 없는 것 같아요. 1위는요. 자, 1위. 강연이 밥 먹고 싶은 1위는요. 이영자님. 아 이름은 2위 괜찮죠? 네 2위 나쁘지 않아요. 그렇다면 2위 괜찮죠? 여기에 이제 어, 김주현 유민상 올라갔으면 속상할 뻔했는데 아 1위 이영자. 아 이영자. 인정합니까? 아 인정하는군요. 와 이영자 씨랑도 같이 오. 네. 네 아니 못 드셔보셨어요 아직? 네 아직 못 먹어봤는데 아, 인정하신 분입니다. 예. 저도 굉장히 대식가거든요. 어? 그래요? 네? 에휴, 뭘 대식가예요. 진짜예요. 드셔보시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. 아니, 아니요. 그럴 수 있어요. 네. 그러면 맛있는 녀석들 한번 출연해 주시면 안 돼요? 어, 너무 좋죠. 지금 어, 저희는 많이 먹는 분은 부르지 않습니다. 예. 아, 네. 아, 네. 니네가 먹어야 되니까? 네, 네, 네.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의해서 안 변하면 못 나갈 것 같아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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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식하면 나갈 수 있었는데 예. 네. 소식하겠습니다. 네. 여기 나가서 소식하겠대잖아. 아, 그래요? 그러면 노력해보겠습니다. 이번 멤버들 불쾌할 것 같네. 네. 혹시 게스트 나오셨던 분인데 많이 먹어갖고 조금 약간 마음이 좀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? 아, 현재까지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. 아. 예, 너네 또 먹니?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아. 예, 이제 좀 집에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더 먹고 가자는 게스트는 아직 없었어요. 저희가 그렇게 섭외합니다. 강예원 씨 한번 나가시죠. 괜찮을까요? 아니, 어느 정도 드시는데 어느 정도 되실까요? 대식가인데 본인이 무슨 대식가? 좀 자주 많이 먹는 편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라면 몇 개, 뭐 햄버거 몇 개, 햄 대식가로 표현하시면 뭐가 아, 네. 증거 어떤? 아니, 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어야 이렇게 천천히 먹어도 많은 양을 먹어야 대식가죠. 뭐 그러고 있는데 총 하루를 총으로 보면 예. 어떤 이렇게 그 본인만의 어떤 루틴이 있거든요. 네. 예. 저는 1일 예, 예. 1식을 하는데 되게 아, 오래됐어요. 예. 탈락입니다. 왜요? 허물적 단식이라고 저희가 아 1일 1식 안 돼요? 네, 폭식인데 허물적 뭐 다식이다 하면 괜찮은데 네. 단식입니다 그것은 1일 1식인데 폭식 어때요? 폭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떤 식으로 식사하시죠? 일단은 둘이 두 명이서 이렇게 가면 네 다섯 개는 시키는 것 같아요. 메뉴를 두 명이서 네 다섯 개? 네.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반찬이 많아. 네. 아, 이제 좀 스페셜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예, 예. 그럼 메뉴를 한번 들어봐야죠, 그러면. 어떤 어, 뭐... 좋아하시는 게? 어, 갑자기 말씀하신 뭐 찌개 하나, 제육볶음 하나, 뭐 계란말이 하나, 뭐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키는 편? 아, 많이. 어, 저도 두 명이서 갈 때 그렇게 먹어요. 아, 예. 김태균 씨도 예, 맛있는 예. 녀석들에 나오실 수가 없군요.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. 예예. 예, 예. 예. 그 정도까지도 안 되는구나. 깨작깨작 하시는 분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. 아 깨작깨작. 예, 젓가락으로 깨작깨작. 예. 박보영 씨가 한번 박보영 씨 나갔죠. 네, 박보영 씨. 어. 최고에서 많이 먹지만 어, 저희 볼 때는 그 많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. 아, 박보영 씨도. 예예. 예. 그렇군요. 아, 아무튼 다시 한번 가서 뭐 그 식사를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. 네, 저 깨작깨작 먹겠습니다. 제가 여기 여기 그 힌트를 입고 가서 배 위에 아, 쭉 묻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먹겠습니다. 예. 보통 우리들은 이제 똥보들을 흘리면. 배에 떨어지거든요. 배꼽 쪽에 진정한 리얼 동보라고 할 수 있어요.